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성권분석 전문가 김원갑 교수입니다. 성권분석 전문가 과정의 6주차 수업을 미리 예고하여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6주차에는요, 이렇게 7개의 목차, 꼭지를 준비했고요. 첫 번째는 성권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릴 겁니다. 두 번째는요, 나이스비즈맵의 성권분석 시스템 사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연을 해 가면서 제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저만의 노하우, 비법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. 특히 성권분석 보고서 행간에 숨겨진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비즈GIS 성권분석 시스템입니다. 역시 이 시스템도요,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, 업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그동안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수 없었던 특별한 노하우 정보들을 보실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일 겁니다. 자, 오픈업 성권분석 시스템도 그동안 제가 유튜브나 기타 다양한 강의에서 알려드렸었던 내용 외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보다도요, 6주차 수업에서는 제가 실전에서 성권분석을 할때 쓰는 12단계의 성권분석 프로세스,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,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분석해서 나온 인사이트를 내 점포나 상권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. 무엇보다도 제가 여섯 번째 꼭지와 일곱 번째 꼭지에서는요, 실전 사례 중에서도 창업자를 위한 상권 분석, 어떻게 할 것인가? 이걸 앞에서 말씀드렸던 12단계의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창업자들이 어떤 상권에 들어가서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, 즉 내가 원하는 목표 매출액과 ROI, 즉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동안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정말 신박한 특별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요, 기존 사업자들이 요즘 매출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분들도 이 상권 분석을 활용하면 자신의 점포에 문제가 무엇인지,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면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,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요.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시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.